댓글이 왜안 보이지? 오, 떴다. 안녕. 물만두라고요? 그렇네, 물만두네. 저 방금 씻고 나왔어요. 머리 말려 감기 걸려. 여기는 굉장히 더워요. 저 지금 에어컨을 틀고 싶은데, 혹시나 내일 아침에 모기 부어 있을까봐 에어컨을 못 틀겠어요. 립밤도 발랐나 보네. 맞아요. 립밤도 발랐어요. 밥 먹었죠? 밥 무슨 야끼니쿠 도시락 같은 거 주시던데 그래서 맛있게 먹었죠. 찬이야 앞에 서 있으면 나 보일 것 같아. 피부가 너무 투명하잖아. 피부가 되게 좋게 나오나 보네. 그런가? 제주도는 언제 와줘요? 저도 제주도 가고 싶어요. 저도 제주도 가고 싶어요. 아까 엄마랑 통화했다 그랬잖아요. 엄마가 제주도 가고 싶다 그러던데. 저도 제주도 가고 싶어요. 피부 관리 어떻게 하냐고요? 다들 피부 얘기를 엄청 많이 물어보시네? 저 관리 저번에 하는 거 브이앱이 아니구나. 위버스에서 보여드렸는데. 그렇게 해요. 입술 촉촉이라고요? 그렇게 물광이야, 지금? 그래요? 그런가? 귀가 정말 웃기다고요? 왜 그러시죠? 제 조그만 귀를 놀리시는 건가요, 지금? 찬이야, 너는 회식 때몇 시에 들어갔어? 저는 제일 먼저 들어갔죠. 저는 그냥 집에 가고 싶었어요. 오늘 보니까 귀가 정말 작다고요? 맞아요. 저귀좀 작은 편이에요. 귀가 조금 이렇게 좀 튀어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제 소원이에요. 이거 귀가 이렇게 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귀가 너무 눕기도 했고, 너무 누웠어. 주무 저 맨날. 이렇게 너무 눕기도 했고, 귀가 작기도 하고.
입술이랑 피부 얘기가 정말 많네요. 귀가 컸으면 좋겠어? 당연하죠. 귀가 좀 컸으면 좋겠어요. 반말하자고? 그래? 찬아, 너 티야? 왜요? 왜 티냐고 물어봐. 나 예쁜데. 마이구미 같다고? 요새 그 미미냐고? 미미라고? 프리티라고요? 그게 밈이에요? 아, 티아 프리티? 이게 밈이에요? 몇 시에 잘 거냐고요? 확실한 건 지금 자면 안 돼요. 저좀 늦게 자야 돼요. 왜냐면 오랜 시간 잠을 자면 목이 너무 잠겨가지고 저번에 브이앱 할 때, 아, 저 브이앱이래. 위버스 할때 보셨죠? 저목 잠기는 거. 오래 자면 저는 목이 잘 잠겨요. 그래가지고 완전 보컬로서 최악의 컨디션을 갖고 있죠. 왜 그렇게 목이 잠길까? 그래서 좀 목소리를 띄워야 돼요, 아침에. 일본 가서 새벽에 안 깼냐고요? 네, 희한하게 잠이 잘 와. 왜 그러는 거야? 좀잘 맞나? 너무 잠을 잘 잤어요. 목풀 때 어떻게 보냐고요? 일단 말을 좀 많이 하고요. 막 대화를 좀 사람들이랑 많이 해요. 대화를 사람들이랑 좀 많이 하고, 뭘까? 소리를 지르기도 해요. 막 아아아 아, 아!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막뭐 갑자기 막막 이런 걸 한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좀 말을 많이 해야 목이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오늘 보름달이 떴어요? 지금 그 자세 편하냐고? 너무 편한데? 완전. 저 지금 누워있는 건데? 뉴야, 손 그거 뭐야? 손?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알아? 이렇게 해가지고 반그뭐 아닌데 뭐였지? 아, 이렇게 해가지고 손톱 보여줘 하면은 이렇게 하는 사람 있고, 손톱 보여줘 하면 이렇게 하는 사람 있고. 그거 알아요? 저는 이거 옛날에 했었는데 저는 이렇게 했어요. 바보 테스트잖아요. 맞아, 이거 바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손톱 보여줘봐 이렇게 하면 바보 이렇게 놀리고 그랬는데, 차이점이 뭐냐고? 그냥 놀림감이지 뭐. 찬이야, 감기 조심해. 나 감기 걸려서 고생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진짜 열심히 목 관리를 하고 있어요. 손톱이 예쁜 찬이. 저는 손톱이 이 흰색 부분이 없으면 정말 손톱이 마음에 안 들어. 이흰 부분이 꼭이 정도는 있어야 돼요. 나는 손톱이 이렇게 짧으면 너무 옹졸해 보여. 저는 손톱이 짧은 걸 진짜 좋아하지 않아요. 목 관리 어떻게 하냐고요? 최근에 한약 선물을 받아서 한약도 먹어봤고요. 아니 뭐지 그거야. 쌍화차 한약을 선물 받아가지고 지인분께, 그래서 쌍화차 한약 콘서트 열심히 준비하라고 쌍화차 한약 선물 받아서 그것도 먹어봤고, 노래가 잘안될때또 먹는 게 있어요. 노래가 잘안될때그 무슨 가루 같은 거, 네크린인가? 그거 좀 먹어요. 아침에 약간 뭔가 리허설을 해봤는데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 네크린. 사실 그때 니가타 때 제가 리허설을 좀잘 못했어가지고 아침부터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아 진짜 화난다 이러면서 계속 그거에, 공연 전까지 계속 그거에 하다가 공연 때는 이제 실수 없이 해서 다행히 잘했죠. 근데 아침에 리허설을 좀 못하면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찬이 더위 많이 타? 저 더위 안 타는데, 아, 더위 타는 것 같아. 아, 추위도 더위도 타는 것 같아요. 찬이야, 마이크색 옷 입는 거 어때? 마이크색 옷이 저에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푸른 계열 옷을 하나도 안 가져왔네. 청바지밖에 안 가져왔어요. 오늘 뭐 했나요? 오늘 뭐살거 사고, 요거트도 먹고, 아침에 빵집 가서 빵도 먹고, 빵집을 지나갔는데 빵집의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빵집 가서 빵 사서 빵 먹고, 또뭐 했냐? 리허설 전체 풀 리허설 해보고, 이제 또 전에 했던 뭐야, 그거랑 바뀐 게 있어가지고, 전 콘서트랑 바뀐 게 있어가지고, 그 바뀐 거에 대해서 좀 생각 좀 많이 하고. 내가 1번 더비에게 타임리스 같이 부르자고 제안한 거야. 진짜요? 타임리스 제가 혹시 불러줄 수 있어요? 라고 그때 니가타에서 했는데, 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 하고 놀라서 딱 오른쪽을 봤는데 학년이가 놀라서 왼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대박이지? 오, 대박이야. 약간 이런 서로 뭔가 텔레파시를 보냈다 그래야 되나? 헉, 너무 좋았겠다. 네, 완전. 그딱첫 파트, 혹시 이거 따라 불러줄 수 있어요? 하고, 네, 그러길래.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고베더비 아주 기대를 하겠습니다. 제가 고베더비한테도 첫 파트를
넘겨볼게요. 체조요? 아, 체조도 완전 좋았죠. 체조는 일단 마지막 날 불러줬잖아요. 완전 무음으로. 그게 진짜 대박. 제가 그 호루라기 부신 분을 봤다고 했잖아요. 뭐 자세한 설명을 뭐 해드리죠. 뭔가 그 호루라기 부시는 그 앞에 왼쪽 오블 에 계신 분을 봤는데, 제가 한번 하나, 둘, 셋 하면 호루라기 불러주세요 했는데, 진짜 열심히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기억하구나. 네, 완전 기억하죠. 드라마 추천? 제가 요즘에 드라마를, 본 지는 좀 오래됐는데, 글쎄. 아니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 알려드릴게요. Dear My Friends라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인데, 그거 보세요, 여러분. 그거 진짜 재밌어요. 넷플릭스에서 퀸 샬롯 아직 못 봤어요. 애니메이션을 보나요? 아니요, 사실 저는 애니메이션을 잘안 봐요. 저는 2D를 사실 잘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니가타에서, 니가타 아니었나? 아무튼 어디에선가 막 영훈이 형이랑 큐랑 되게 멋진 스티커를 막 고르고 있는데, 그걸 왜 사는 거야? 이러면서 그거가 필요해? 그거를 왜 사? 약간 이런 공감을 못하는. 나 요즘 근데 좀 T인 것 같아. 잘 공감이 안 돼요. 그게 예뻐? 나는 잘 모르겠어. 약간 이런. 그래서 영훈이 형이, 야, 너 때문에 이만큼 돌아다녀 줬는데 너도 해줘야지. 그래서, 아, 맞다, 나 때문에 돌아다녔지, 미안, 골라. 그게 F들의 특징이라고? 아, 그래요? 선택형 T라고? 아, 뉘야 T도 공감을 할수 있어. 아, 공감할 수 있지. 근데 나는 그 순간 공감이 안 됐어. 그래서 내가 골라주는 건다 싫대. 근데 자기 둘은 되게 잘 통해. 막 큐랑 영훈이 형은 막, 이거 어때? 오, 야, 이거 예쁘다, 이러면서 막, 오, 이거 어때? 오, 이거 멋있다, 이렇게 서로 골라주고 막 하는데, 아니지, 이거 사야지, 이거. 그러면은 그냥 둘이 무시하고 가요. 그러면은 별로 안 예쁜가? 나잘 모르겠는데. 저 그냥 서 있었어요, 옆에. 입술이 너무 예쁘다고요? 감사합니다. 입술 젤리 같아요? 그런가? 한국에서 밥에서 1번으로 맛있었던 거? 저는 야끼니쿠가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야끼니쿠가 너무 맛있었어. 몇 시에 잘 거냐고요?
일찍 자서 일찍 일어날까? 늦게 자서 늦게 일어날까 생각 중이에요. 최근에 산 물건? 너무 많은데? 찬이야, 필름 카메라 아직도 쓰고 있냐고요? 아니요, 필름 카메라 이제 안 찍어요. 그게 뭔가 잘안 찍게 되더라고요, 이제. 다시 떴다 더 보이즈 보는 중. 떴다 더 보이즈 재밌죠? 저도 떴다 더 발음이 안 되네. 저도 떴다 더 보이즈 보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찍을 때도 재밌었어. 근데 좀 잠을 아예 못 잤어요. 너무 피곤했어. 떴다불에 입덕했다고? 우와, 진짜요? 그거 다섯 번 넘게 봤다고? 뭐 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떴다 비하인드 없냐고? 글쎄, 기억이 잘안 나네. 저 요즘 기억력이 진짜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걱정인 게 뭔가 더비들이 나 언젠가 이 뭔가 내가 물어볼 때 기억을 못할까봐 그게 너무 서운해할까봐 너무 걱정돼요. 저 기억력이 진짜 안 좋아졌어요. 심각하게 안 좋아져서 주변에서 너무 안 좋아졌다고 막 진짜 너좀 심하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기억력이 진짜 안 좋아졌는데 좀 걱정이에요. 나중에 더비들이 말했을 때 내가 모르면 어떡하지? 약간. 그래서 떳떳도 뭘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 노아라고요? 그런가? 바빠서 그런 것 같아요. 메모하는 습관이라 일기를 쓸수 없어요, 저는. 저는 가끔, 아주 가끔 짧은 일기를 쓰고 메모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꼼꼼한 성격이 되지 못하더라고요. 너무 그렇게 하는 게나 너무 힘들어. 주판 다시 시작해보라고? 암산도 까먹었어요, 심지어. 암산도 이제 기억이 안 나. 요즘 책안 읽냐고요? 네, 요즘 책안 읽어요. 이치란에 가본 적 있어요? 네. 최근에 가본 적은 없지만 가본 적은 있어요. 뇌 영양제 먹자. 뇌 영양제가 있어요? 자꾸 나한테 안 졸리냐고 물어보네. 저 되게 졸리게 생겼어요, 지금? 졸리게 생겼어요? 왜 자꾸 저한테 졸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 진짜 1도 안 졸리는데?
아, 내가 댓글을 보느라 눈을 이렇게 내리고 있어서 그렇구나. 찬이의 입술 건드리는 거 혹시 습관 아니야? 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만질만질 하는 거 습관인 것 같아요. 아니면 약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 찬이 요즘에 뭐 꽂힌 거 있어? 꽂힌 거? 그냥 해외 나갔을 때 잠깐의 휴식 시간 있잖아요. 그때 막좀 돌아다니는 거? 그런 게좀 좋더라고요. 너무 한국에서 바빴는데 해외 나오니까 그래도 이제 조금씩 시간이 남을 때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그때가 좀 행복해요. 립밤 어떤 거 쓰냐고요? 제 립밤 알려드려요? 근데 저는 참고로 입술이 촉촉한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되게 건조한 립밤을 써요. 그래서, 근데 전이 립밤을 굉장히 오래 썼는데, 이만큼 썼어요. 심지어 테이프도 뜯어졌네? 이건데요. 이 립밤인데 이만큼 원래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건데 이만큼 밖에 없어요. 진짜 많이 썼죠. 이건데 저희 멤버들은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립밤 있는 사람하고 제거 주면 안 촉촉하다고 뭐라고요. 촉촉한데. 와, 진짜 자주 쓰나 봐. 네, 맞아요. 이거 제가 끝까지 한번 써보려고요. 저 이거 새거 집에 또 있거든요. 안 촉촉하지 않아요. 촉촉해요. 근데 촉촉한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 무대 보면은 다 매트한 립이거든요. 유민서 한다고? 유민서 하세요, 이거. 이거 저의 진짜 최애템. 두루루 두루루. 무슨 양이냐고? 향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향이 있긴 있는데. 색깔명 알려달라고? 큰일 났네. 안 적혀 있는데. 이 색깔 기억해 가면 안 돼요? 이거 빨리 캡처하세요.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데. 번호 모르겠어요. 그냥 이 색깔 주세요 해서 산 건데. 이거 제가 직접 산 거예요, 심지어. 이거 진짜 좋아요. 기억할게, 우리가. 아, 네, 감사합니다. 새거 있다면, 그거는 이제 저희 집에 있죠. 숙소에. 저는 지금 일본이잖아요.
다른 멤버들도 그거 써? 아니요, 저만 쓰죠. 근데 이제 멤버들이 립밤 없을 때 제가 빌려주죠. 일본 편의점 최애 음식? 저는 그 오이 코스 그 뭐야 이렇게 동그란 요거트 좋아해요. 그좀좀 뭐라 그러지? 좀 딥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먹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꾸덕꾸덕하다 그래야 될까? 그래서 좋아해요. 꾸덕해서. 다들 라이블리 로즈 우드인 듯 이러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맞지 않을까요?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로즈 우드색이래요. 맞았으면 좋겠다. 그릭 요거트 같은 건가? 그릭 요거트보다는 물렁해요. 찬이야, 키티 초콜릿 찾았어? 나 이거 진짜 어제도 가봤는데 없던데요? 키티 초콜릿? 일본에서 곤약 젤리 먹었어? 일본에서 타코야키 먹었냐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네. 저는 안 먹었어요, 곤약 젤리. 일본에서 타코야키 안 먹어? 저 타코야키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나는 네가 이제 배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 내일 콘서트 있거든요? 저는 제가 가수인 게 너무 행복하고 뿌듯한 사람이에요. 너는 그냥 노래할 거예요. 나는 이제 네가 배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이거 딱 너무 명확하네. 아니, 아니요? 저는 제가 가수인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되게 웃긴 댓글이었어. 저거 아마 그걸 돌리지 않으셨을까? 그 번역기를 돌리지 않으셨을까? 연기는 자컨에서 하자. 전 자컨에서도 못 하겠어요, 연기를. 자컨에서 연기 시키지 말아줘. 눈물 연기 할수 있냐고요? 눈물을 흘리라면 또 흘릴 수 있긴 한데, 눈물 흘린다고 연기가 되나? 왜 연기가 안 좋아? 아니, 안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냥 저는 그냥 빨리 컴백을 하고 싶을 뿐. 너 연기 잘할 것 같다고요? 뭐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그런데 지금은 빨리 컴백을 하고 싶어요. 그냥 너가 우는 걸 보고 싶다고? 아, 제가 잘안 우니까. 제가 눈물이 많이 없긴 하죠. 난 키스신 못 본다. 아니, 무슨.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더비들 지금 너무 다 멀리 가시는데? 저는 컴백할 거라니까요. 무슨. 너무 이상한 댓글이 많네. 자, 이제 댓글을 정할 시간. 다들 하트를 올려주세요. 아까부터 이상한 댓글이 너무 많아요. 자, 다들 이제 하트, 흰색 하트 어때요? 흰 하트를 다들 올려주세요. 아주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 타임. 크로플 좋아하냐고요? 저는 근데 크로플보다 진짜 계속 말해서 죄송한데 버터바가 진짜 맛있다니까요. 제발 드셔보세요. 저는 버터바의 존재를 몰랐어요. 버터바를 먹고 나서 버터바만 찾게 돼요. 지금 일본에서 버터바 어디 맛있나 지금 찾아보고 있거든요. 소금빵 먹어봤냐고요? 당연히 먹어봤죠. 소금빵은 사실 제 스타일 아니에요. 소금빵 막 버터에도 엄청 많이 바르고 제가 버터를 진짜 많이 발라 먹거든요 빵에. 근데 소금빵은 내 별로 그냥 그 순간의 짠맛이 너무 좀 별로였어. 저는 소금빵 별로 안 좋아해요. 앙버터는? 앙버터도 좋아해요. 테린느 먹어봤냐고요? 테린느가 뭐예요? 나 테린느는 안 먹어봤는데? 그건 모르는 맛인데? 난 앙버터 싫어. 싫어할 수 있지. 마카롱? 마카롱은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테린느 치즈케이크요? 아, 저는 치즈케이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오이 먹니? 오이 먹어요. 멜론빵 좋아해? 멜론빵 먹었죠. 멜론빵 안에 크림이 있는 버전이 있고 크림이 없는 버전이 있는데 헉 왜? 왜 헉이야? 왜? 유치케 좋아하잖아. 뉴욕 치즈케이크 좋아하죠. 그건 맛있어. 까눌레 먹었냐고? 까눌레는 제 스타일 아니에요. 까눌레 그긴거 말하는 거죠? 이렇게 동그란데 3단 케이크처럼 생긴 거?
최창이 편식하네. 저 편식 상당히 많이 해요. 먹으라면 먹을 수 있는데 편식 좀 많이 하지 하기는. 까눌레 맛있다고? 아 그래? 내가 맛있는 까눌레를 못 먹어봤나 보다. 이 할미는 마늘빵이 짱이요. 마늘빵 맛있죠? 마늘 바게트. 근데 그거 먹으면 마늘 냄새 나잖아, 입에서. 저는 입에서 마늘이랑 파 냄새 나는 거 싫어서 파채랑 마늘 잘안 먹어요. 근데 사실 마늘 안 좋아해요. 찬이는 물복이 좋다 했나? 맞아. 물복을 더 좋아해. 마늘 주사 맞아 생각나네. 맞아, 마늘 주사 맞았지. 이제 머리가 난리네. 꺼야 될 시간이 온 건가? 머리가 이제 말라가면서 축 처지고 있어. 다이슨 챙겨왔냐고요? 다이슨 챙겨도 안 될걸요, 여기서? 그 아마, 그거 있어야 될걸요? 그 뭐, 연결하는 그거? 아마 이, 그, 엄청 바람이 약하게 나올걸요? 뭔지 알죠? 아, 변압기. 변압기 있어야 다이슨 쓸수 있을걸요? 1분용 다이슨이 아니면 아마 쓸수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변압기 엄청 무겁고, 들고 다니기 힘들어요. 헐, 청소기도 가지고 다녀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아무것도 안 들고 다녀요. 옷밖에 안 들고 다녀요. 옷이 그냥 좀 많을 뿐이에요. 엥? 대제코만 있으면 되는 줄. 아니에요, 여러분. 변압기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되게, 아, 폰 충전 어떻게, 폰 충전은 가능해요. 변압기 없어도. 아, 다이슨이라니까 청소기인 줄 알았다고? 황당하네. 너무 더워졌어, 너무. 다이슨이라니까 청소기를 들고 간줄 알았다고? 아, 그렇진 않아요. 손 뚝 쓰러내는 거 하지 말라고요? 손 굵어진다고? 전손 굵어졌으면 좋겠는데. 손이 좀 굵어지면 예쁘지 않을까요? 에어컨 키자. 그러면 잠시만 바닥을 보고 계실 수 있어요? 우리가? 네. 왜? 왜냐면 여기 호텔을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잠시만 바닥을 보고 계세요. 왜 바닥을 봐야 하죠? 왜냐면 호텔이 보이면 안 되기, 여기 뒤에 배경이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애써 가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까이 해서. 잠시만 그러면 아래를 봐주시면 제가 그동안 에어컨을 켤 텐데. 더비들 벌 선다. 뭘 벌이에요? 그게 아니라 잠깐만 봐달라는 거지. 잠깐만, 아주 잠깐만.
다녀와요? 알겠어요. 제 목소리는 내고 있을게요. 에어컨을 찾아볼게요, 바비들. 아직 에어컨을 찾지 못했어요. 에어컨! 엥? 없는데? 온도 조절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지? 없어요! 뭐지? 어딨지? 뭐지? 없어요, 여러분. 없어. 리모컨 보여줘 보라고? 아, 리모컨이 있으려나? 오케이, 리모컨 찾아봐 볼게요. 리모컨. 아, 리모컨에 뭔가 있는 것 같아. 오, 아닌데요? 없는데요? 리모컨이 아무거나 눌러볼까? 안 되는데요, 여러분? 리모컨은 진짜 TV용인 것 같은데? 안 돼요. 안 돼요. 뭐야? 의사부터 죽이자. 저 시민이에요. 잔이가 마피아예요. 경찰은 나야 둘이 될수 없어. 아, 진짜 웃기네. 벽이 없어요. 벽이 없는데? 보통 여기 벽이 있잖아요. 없는데? 저기 입구 쪽 벽에도 없어. 말 많은 사람 먼저 죽이라고요? 침대 레버. 아, 옆에 레버 봤는데 알람 기능이 있더라고. 없어요. 어딨을까? 어딨을까? 빨리 카운터에 물어보라고?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에어컨 구두 사이라고 하라고? 벽이 없어요. 제가 온 벽을 다 찾아봤는데 없어. 저녁이 되었습니다. 모두 잠에 들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딱 1시간 하고 끄는 거 어때요? 지금 49분째 하고 있거든요. 우리 1시간 딱 하고 끕시다. TV 리모컨에도 없어? 없어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뭔가 좀 보여드리면 안될것 같아서. 문 옆에 벽에 없어. 찾아봤어. 제가 심지어 옷장 문도 열어봤어요. 없어. 지금부터 1시간 난 좋아. 아니요. 침대 옆에 봐봐. 알람 기능밖에 없다니까요. 옷장 문을 왜 열었냐고요? 그냥 한번 열어봤어요. 있을까봐. 지금 49분 39초예요. 찬이야, 답장하는 거 까먹어서 막몇주 지나면 넌 어떻게 할 거야? 늦게라도 답장할 거야? 아니면 전 차라리 익십할래요. 2주 뒤에 답장하는 거 너무 미안하지 않아? 그냥 차라리 나 그동안 아 깜빡했다 답장하려다가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안 익십이 아니라 익십이지. 근데 저는 카톡을 별로 안 좋아해서. 입술 부었냐고? 아니요, 이거 지금 제 입술이에요, 여러분. 자꾸 입술이 부었다고 하시네. 전화가 좀더 나아? 좀이 아니라 100대 0이에요. 그냥 무조건 너 어디야도 전화로 해야 돼. 그냥 무조건 다 전화해요, 저는. 난 전화 못해. 그러니까 전화를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왜 전화를 하냐고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제 주변 사람들 어쩔 수 없어. 다제 전화로. 다제 전화로 받아야 돼요. 무조건 전화해야 돼. 저는 무조건 혼자 있을 때 무조건 전화하면서 다녀요. 그 정도로 전화를 많이 해요. 진짜. 전화 무조건 전화해요. 무조건 전화. 찬이 뒤에 귀신 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진짜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딱 눈을 떴는데, 귀신이 있다. 이러면은 그냥 무서우면서 잘것 같거든요. 근데 눈앞에 사람이 있다.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진짜 그거 며칠 전에 잠을 상상을 해봤어. 눈앞에 일어나면 내가 귀신이 있다. 무서워. 너무 무서워. 생각만 해도 무서워. 근데 눈앞에 일어났는데 사람이 있다. 와, 그럼 미쳤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칼이라도 들고 있으면 어떡하지? 약간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지 알아요? 그런 걸왜 상상하냐고요? 제가 새벽에 자다 깼거든요. 그런 거 상상하면 귀신 안 무섭다니까요, 여러분? 바로 112에 신고해야지. 112에 신고 어떻게 하나? 핸드폰도 안 보이는데. 그 112에 신고할 시간에 차라리 문으로 뛰어가지. 찬이야, 너 애니야? 네, 애니인데요. 찬이 악몽 자주 꾸냐고요? 저 오늘 악몽 꿨어요. 근데 우리 엄마도 악몽을 꾼 거야. 나도 악몽을 꿨는데. 근데 우리 엄마 진짜 무서운 꿈 꿨어. 그래서,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회개해야지. 딱 이런 생각을 했죠. 내가 지금. 그런 생각을 진심으로 했어요. 내가 잘 열심히 잘 살아야지. 내가 지금 틀린 길로 가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버리라고요? 버릴 수 없어. 어쩌면 이런 생각이 나를 더 성장시키게 하는 걸지도 몰라. 나 이게 저녁이 되니까 너무 딥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이런 얘기 그만해요. 더한 소리 날것 같아. 어쨌든 엄마가 걱정돼서 전화를 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근데 엄마 꿈이랑 제가 지금 현실이랑 너무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엄마 어떻게 알았어? 그랬는데 엄마가 꿈에 네가 나왔는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꿈은 반대라잖아. 근데 우리 엄마 꿈은 진짜 맞아요. 우리 엄마 꿈은 현실이 돼. 드디어 이런 적이 한두 번 아니었거든요. 우리 엄마는 뭔가
대단해.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지, 자니야? 그럼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부터 제가 잘 살면 돼요. 안 좋은 생각하지 말아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지금 너무 행복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내일 콘서트도 잘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내일 모레도 잘하고 싶고, 또 후쿠오카 가서도 잘할 거고, 그냥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제발 나쁜 길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나 괜히 이렇게 말을 많이 했나 봐. 나를 너무 걱정하네. 저 그렇지 않아요. 저 오늘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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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도 잘하고 왔고, 리허설도 너무 재밌게 잘하고 왔고, 내일 또 어떻게 더비들에게 깜짝 이벤트를 할까 또 이런 생각도 하면서 너무 너무 지금 좋은 생각을, 오늘 하루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괜히 이런 말을 해가지고 걱정을 하게 만들었네. 아니야. 저 너무 괜찮아요.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불결이라서. 괜찮아요. 저는 존중해요. 종교가 다른 게뭐 어때? 이렇게 더비랑 더보이즈로 만난 게 인연이지. 저는 막 무조건 기독교를 믿으세요 이렇게 강요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한 날이 더 많아야 해. 행복한 날이 솔직히 더 많을 순 없죠. 모든 사람이 그러지 않아요? 언제 잘게요? 저 이거 위버스 끄고 자려고요. 근데 진심으로 거짓말 아니고, 올해 진짜 이번 콘서트 하면서 너무 더비들한테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콘서트 되게 좀 뭐라 그러지? 내가 즐겨야겠다라기보다는 내가 되게 잘해야겠다. 내가 되게 잘 보여주고, 뭔가 이게 쇼라고 생각하면 정말 만족할 만한 쇼를 만들어주고 가야겠다. 그냥 이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뭐큰 실수 없이 다잘 마무리돼서 너무 뿌듯하고, 다잘 해낸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솔직히 막 콘서트 끝나고 막, 아, 진짜 잘했다. 막 이렇게 막, 아, 진짜 행복하다. 솔직히 이런 감정보다는, 아, 그래도 잘 해냈다. 아, 진짜. 그래도 후회 없이 했다, 열심히. 그냥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는데, 더비들이 또 너무 좋아해주고 반응이 좋아서, 저는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했고, 또,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거를 너무 알아주고, 또 이벤트까지 해주고, 옷도 다 색깔 서로 맞춰서 막 해주고, 그냥 그런 것들이 너무 감사했어요. 어제도 제이콥이 형 생일 이벤트도 해주셔가지고, 제이콥이 형, 비록 우리가 제이콥이 형한테 만들어준 케이크, 만들지 않았지. 제이콥이 형한테 준 케이크는 제이콥이 형이 떨어뜨렸지만, 더비들이 축하를 다음날 많이 해줘서, 진짜 진심으로 너무 좋았고, 저는 여러분들이 만족했으면 진짜 됐어요. 그래도 3일 동안 잘하지 않았나요? 3일 동안 좀 만족할 만한 진짜 자랑스러운 무대들을 하지 않았나요? 저는 저희 멤버들이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잘했죠. 라이브 대박이었다고요? 제가 진짜 제 라이브는 무조건 많이 세게 켜달라고 진짜 부탁드렸어요. 그리고 뭔가 생 라이브로 진짜 하고 싶었던 파트들도 많아가지고 다 이제 안 깔고 하고 이런 것도 많았죠. 그래서 너무 뿌듯했어요. 잘 해내서. 다 들렸어요? 다행이다. 다 불렀어요. 정말. 3일은 좀 걱정했는데, 원래 보통 이틀 하다가 3일을 하려니까, 3일 동안 목이 안쉴수 있을까 했는데, 그래도 제가 오랫동안 무대를 해서 그런지, 이제는 목이 잘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선우가 땀을 너무 많이 흘리던데, 맞아. 근데 멤버들 전체적으로 저랑 주현이가 땀이 없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랑 주현이가 땀이 진짜 많이 났을 정도로 되게 그첫 번째 섹션이랑 두 번째 섹션이 너무 이제 두 번째 섹션 중간에 인사를 드리잖아요.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엄청 많았죠, 곡수가. 9곡을 하고 인사를 했으니까. 저희도 그런 적은 처음이라. 근데 일단 오래 기다려주고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들한테 일단 다 보여드리자. 그러고 인사를 하자. 약간 이런 뭔가 생각으로 딱 무대를 준비했기 때문에 더비들이 가장 보고 싶어 했던 무대들. 그리고 우리가 했을 때 진짜 좋을 것 같은 무대들을 앞에 다 모아서 했죠. 몰아쳐서 좋았죠. 몽 시리즈 너무 좋았다고? 그러게요. 저한테 몽 시리즈 좋았다고 한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몽 시리즈도 진짜 좋았죠. 아, 숨 어땠냐고요? 맞아. 저번 콘서트는 타임리스였다면, 이번 콘서트는 좀 숨이었던 것 같아. 숨을 저도 한동안 계속 들었어요. 콘서트 끝나고. 원래는 솔직히 말하면, 그 셀리를 계속 반복해서 들으니까, 듣기가 싫거든요? 그럴 수 있잖아요. 계속 들으니까, 맨날 맨날, 계속 들으니까, 그 셀리스트를. 이제 팬분들이 하루만 들으시니까 뭔가 괜찮으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계속 들으니까 뭔가 좀, 아, 이제 그만 듣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는데, 아, 숨은 뭔가 그냥 에어팟 끼고도 계속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좋았지. 그래서 뭔가 저번 콘서트 때의 타임리스가 향수였다면 이번 콘서트의 향은 숨인 것 같아요. 밖에서 누가 소리질러요. 무서워. 어쨌든 투어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앨범도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앨범으로 찾아뵐게요. 찬이 내일 잘하고 와. 네, 잘하고 올게요. 제가 너무 걱정스러운 말만 해서 지금 걱정을 하실까봐 굉장히 제가 걱정이 되는데 저는 너무 괜찮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밥도 잘 먹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시죠, 여러분? 다치지만 마라. 네, 알겠어요. 다치면 안 되죠. 이제 컴백해야 되는데. 네, 사진 많이 올려드릴게요. 많이 예쁜 사진 많이, 예쁜 옷 많이 입고 예쁜 사진 많이 올려드릴게요. 악몽 꾸지 말고 까만 밤 보내. 더비들도 까만 밤 보내요. 꿈도 꾸지 않는 까만 밤이 되길 제가 기도하고 잘게요. 더비들 까만 밤 보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악몽도 꾸지 말고 까만 밤 보내라고 제가 기도하고 잘게요,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12시가 되는데 얼른 주무시고 오늘 하루도 많이 사랑했습니다. 안녕히 주무시고 저는 내일모레 콘서트 잘하고 또 위버스 라이브 올수 있으면 또 오고 그럴게요. 안녕. 빠빠.